맥미니, 맥프로처럼 모니터를 따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와 더불어서 맥북과 아이맥도 디스플레이 설정을 원하는 설정으로 최적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외장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 등을 연결했을 때에도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맥에 대한 설정을 할 거니까 사과를 눌러서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설정창에 들어오면 디스플레이라고 쓰여진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탭으로 설정창이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탭이에요. 초기 설정 상태에선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라는 버튼이 체크된 상태로 따로 해상도 조절 가능 창이 보이지 않을 텐데요. 여기서 해상도 조절을 선택해 주시면 해상도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어요. 모니터가 가진 해상도를 어느 정도로 크게 혹은 작게 사용할 건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단계를 낮출수록 아이콘과 글씨가 커지게 되고 위로 단계를 높일수록 더 작은 아이콘과 텍스트를 보며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밝기 조절에 대한 설정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을 해두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추가적으로 밝기 조정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색상 탭으로 넘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모니터에 맞춰진 컬러 모드를 표시하게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따로 봐야 하는 컬러 모드가 있거나 외장 모니터의 컬러 설정을 맞춰주어야 할 때에는 원하는 컬러 모드로 직접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트 시프트, 야간 모드예요. 야간 모드를 설정하면 화이트가 앰버 계열의 컬러로 바뀌면서 야간의 눈부심을 줄여주는 모드로 변경돼요. 원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맞추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안 쓰는 기능이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잘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야간 모드로 설정 중일 땐 내가 눈으로 보는 화면의 컬러만 밝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캡처 등을 진행할 때에는 원래의 화이트 화면 그대로 캡처되는 걸 잘 기억해주세요.